친구한테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는다고. 몸을 내리고 내리기 위해서 개인 택시야 타다가 타고 싶은 차로 내리고 싶은데. 너 진짜 내릴 거야? 진짜로? 알았어. 문 열리는 데만 내려. 너 거기 열렸잖아. 빨리 내려. 내린다면 문 열어놓잖아. 아니 5m 밖에 안 돼. 안 내려? 아씨 뒤에 문 열어줬어. 아직 움직이지 마는 반말이잖아. 이게 어디서 자꾸 뒤척이야 너. 야 나은이 나 누나 했어. 와 그냥 막 그냥 너 어디서 귀여운지 움직이지 마. 빨리 들어와. 너 나은이 얘 사랑의 안전벨트 해준다 그러지. 해줘. 내 정신 못 찾는. 아니 앞에 보고 똑바로 앉아. 그렇게 하면 출입용으로 날라간다고. 나은아 그 손을 앞으로 빼서 잡아줘. 그래. 오른손 뒤에 잡아 친구. 오른손 잡아 그래. 그 나은이 팔을 믿으라고. 쟤 지금 취직 안 했으면 군대 갔을 거야 누나. 아이고 여기 또 우리 사장님 올라오셨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지금 왜 자꾸 이 벌금 대낮부터 돈 주고 사서 고생이나 하신대. 이게 애들이 타야 놀이기지 우리 어르신들이 타면 노가다예요 그냥. 어린 하와이. 아 우리 조각 잘생겼다. 어린 하와이 잘생겼다. 봐줬습니다. 어느 쪽이 걸프렌드? 아 저쪽이 와이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럼 여기 올라오세요. 아, 친구 어, 진짜 눈치 올라오세요. 아, 쫓아갈 데가 없어서 놀이동산 부부 데이트하는데 거길 쫓아가야 돼. 아 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언니가 더 하와이 분처럼 생기셨나봐. 아 한국 사람이었어요? 아 나 이 언니도 당연히 외국인인 줄 알았네. 아 오늘 하와이 간다고요? 아 그 공항 가기 전에 몇 시간 남아가지고 여기서 이거 타고 이제 공항 가시려고요? 아 오늘 가요? 우리 하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와이 아 친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하와이 놀러가지. 그럼 한국 언니는 그 하와이 분들이랑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형부에. 아 사촌? 아 형부. 아, 그 형부가 하와이 사람이에요? 아 야, 좋겠다. 하와이에 친척들이 있으면 놀러가면 숙박은 다 꼴짤 거 아니에요. 아 좋겠다. 언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저랑 1인이에요. 뭐야 저 그쪽으로 죽었어. 나도 이 사람이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정색을 했어요. 안 되겠다. 딴 사람은 살살. 하와이만 겁나 세게. 딴 사람은 살살. 하와이는 세게. 딴 사람은 살살. 하와이 죽어라. 독도도 우리 땅, 하와이도 우리 땅. 넘어가서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이. 어우 이쪽에 아가씨들 많이 앉아있네. 그냥 이리 와요. 떨어지면 그냥 바로 저 하와이 옆으로 보내서 바람 피게 맡길 거야. 아 그러나보다 다학관님들 앞으로 쭉 올라오세요. 6명이 다 일행 아니죠? 그 모자 쓴 언니 둘이 일행이고 그 옆에 둘이 일행이고 그 옆 둘 하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딱 봐도 여기 모자 쓴 네 분은 일행이라 그래도 믿겠는데 여기 가운데 두 명은 애들이 딱 얼굴이 유통기간이 틀리네. 그 가운데 두 명은 몇 살이에요? 17살? 너무 이쁘게 생겼네 진짜. 저 설마 저기 우리 회색 모자 발 밑에 라이터 떨어졌거든요. 아
저 아저씨 거죠, 그죠? 제가 오해한 거죠? 너무 놀랐어. 두 번째 깜짝 놀라 보라고 괜찮으세요? 긴장했다고 입을 딱 깨물리시네. 여자친구 초당만 보지 말고 좀 잡아줘요. 잘 타는 것 같은데 지금 남자친구 계속 배에서 에어백 터지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 롱코트 아가씨가 가득적 들어가죠. 거기 있지? 어? 왜? 어? 내릴래? 진짜 내릴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내려줄게. 알았어. 동시에 울지 마. 아, 팀장님이 저런 친구 생일 만나게 됐지. 다시는 이거 타지 마. 알았지? 어? 알았어. 몰랐어. 기다려. 내려줄게. 빨리 내려. 샌다. 하나, 둘. 나오는 친구니까 얘기해줘도 되나? 나오는 친구니까 여기 좀 보라고. 거기 있으면 안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야, 내려가기 전에 친구야. 친구야. 날씨가 좋으니까 나 비정하게 해줄 거야. 알아, 이제 손님들이 다 너 겁나 부르겠다. 그래, 아니 여기 커플 좀 튀기고 싶었는데 이거 나은이 친구 때문에 이거 데려와요. 당신한테 잘 되려고 저렇게 이쁘게 별도 처녀처럼 입고 나왔는데 두 분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형 여자친구 표정이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네. 어? 재수없어 이런 양반 재수없는 것도 저기 근데 저희 사장님은 누구랑 타신 거예요? 누구예요? 에? 아, 아들하고 며느리. 아유, 아버지. 아니 그거 뭐 아버님 옆에서 아드님이 잡아주셔야지. 아니 잡아줘요. 그거 아니 와이프라도 좀. 아니 아버지가 왜 나왔어? 아버지. 아버지가 왜 며느리를 잡으면 내리세요 아버님. 여보, 여보 자기야, 아버님이 내 무릎을. 아이고 명불아 왜 이래요. 아니 남편도 되게 힘들네요. 아버님이 잡아주시잖아요. 아버님이 지금. 여기 그 옆에 있는 우리 체크남방님 괜찮으세요? 지금 난방 단추가 주인님 모가지 쫄라 죽일 것 같은데 죄송한데 단추를 하나 더 풀러시면 안 돼요.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아저씨 난방 보니까 난방 에 그거 하나 풀리면 세상이 편안해져요. 자, 마찬가지로 30초 쉬었다가 마지막에 우리 여학생 그 안경 써. 뚫어줘, 손에 들고 있어. 여기 체크난방 오빠랑 회색 다락마귀 오빠랑 둘이 타신 거죠? 두 분은 무슨 친구 사이세요? 네? 형제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동생. 아니, 진짜 죄송한데. 이제 남자 둘이 이거 한 나이 지나셨어요. 아, 그냥 오랜만에 왔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아, 여자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디 오늘 같이 하와이 가실래요? 갈래요. 우리 하와이 일행 언니는 몇 살이에요? 37이요? 우리 체크남방 오빠 몇 살이에요? 42살? 답 좋네! 이리 와요. 아니 아니 여기 자리가 좁, 아 여기가 넓고 저기가 자리가 좁으니까 우리 체크남방 오빠를 떨어뜨려야겠다. 이리 와봐요. 빨리 시간 없어요. 좀 있으면 하와이 비행기 떠난다며. 네가 나랑 하와이. 그렇지? 야야야 여학생 너 낄게요. 좀 앉아있어. 지금 저 아저씨 하와이 가야 돼.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안녕하세요. 저도 하와이 가고 싶습니다. 아니 고기가 아니 고기 뭐지 고기 그렇게 완벽한 세팅. 저기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야 또 희한하게 여기 앉으니까 체크남 아저씨가 하와이 살아갔네. 네, 원래 그런 거 인형이 뭐 그런 거 뭐 서로 뭐 나이도 있으신데 애들도 아저씨도 아우 네 우리 체크남 아저씨 저기 있을 때하고 지금 표정이 되게 밝아지셨어요 지금. 이게 사랑의 힘인가? 여기를 땡기자 미찬아 저쪽에 있다 하와이 오동에 거기 오른쪽으로 좀 쭉 땡겨주세요. 네 이러면 이제 못 가겠지. 아니 여기 체크나마 하신 표정이 되게 맑아지는데 옆에 있는 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웃어요 언니. 봐봐요 그 아저씨 귀엽잖아요. 예. 아, 괜찮아요 그래. 자 마지막 마무리 좀 시간 없죠. 뭘 또 오해요. 자 멋지게 마무리 좀 뽑힙니다. 멋진 남자 준비 1, 2, 마무리! 이렇게 잘 맞춰주는 거 저렇게 어렵다. 박수 치지 마요. 강구형으로 따지면 삑사리. 어떻게 지팡이를 저렇게 잘 맞춰줄까? 마지막은.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지금 옆에 며느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 지금 아들이랑 꼬냥꼬냥 접촉하시면 그 오른쪽에 총각이랑 모셔요. 아버지. 그 친구는 지금 하와이 갔거든요. 마지막 우리 아 야 그러고 보니까 둘이 남.